이제 만나.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맡겨. 소품을 잘 챙겨야지. 괜찮아, 잘될 거야. 그거 길을 걷는 것도 거기까지 가기 전에 가슴인걸? 죽을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죽어요. 그거 맞으면 여자들 앞에서 하는 공연도 좋지만 난 역시 길거리 마술사야. 아, 이렇게만 하면 돼. 나 너네 잘 들어가. 저거 지금 해야 하나? 괜찮아, 서툴러도 돼. 아니, 아 잠깐만, 저 더워요. 마음이 아득해져. 나에게 필요한 건 실력보다. 아, 대박인데 이거? 아니 원래 게이밍 근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들다니까요. 소품을 잘 챙겨야지. 기초부터 시작할까? 아, 더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아, 더워. 손재주는 좀 있어. 잠깐만, 저건 빼야 되나? 진짜 너무 더워. 연습한 성과를 증명하자. 아, 이렇게만 하면 돼. 게임 끝나고 해주세요. 저 지금 진짜 너무 더워요. 하나씩, 하나씩. 죽을 것 같아요. 아, 아니 꽝이 50%가 넘는데 왜 꽝이 안 나옴? 있었잖아. 소품을 잘 챙겨야지. 스스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손재주는 좀 있어. 아니 제가 할 때 한 6번 돌려서 꽝 4번 나왔잖아요.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물로 하는 마술은 대부분 착시를 이용한 거야. 근데 그 와중에 1퍼가 한번 떠버렸죠. 2시간 연장. 와, 근데 진짜 덥다. 스스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손재주는 좀 있어. 더봐, 할 수 있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기초부터 시작할까? 아니 내가 플랭크 하는 거 알리려고 초세는 게 더 힘들어. 증명하자. 막 얼굴 뿌근뿌근해지는 대 하나 발생.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연습한 성과를 증명하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 쉬니까 마술과 웃음이 필요해. 소품을 잘 챙겨야지. 아, 나 진나비 뽑아야 되는구나.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20번 걸어야 오퍼가 나올 것 같은데 방금 한 번 걸어서 오퍼가 나왔잖아요. 새삼스럽지만 최신 기술이야말로 마술이라니까. 성시야.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생겨야지. 편히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빌릴게요. 모자 써. 바지. 아니 오퍼가 어떻게 한 번에 또? 그거 말이 안 되지. 나 이런데 잘 들어봐. 괜히 하나 더. 죄송스럽지만 최신 기술이야말로 마술이다. 싫어. 나는 마술이야. 오 글레이셜. 마술 시작. 나는 마술이야. 모자 씨. 마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니 그걸 막고 들어오네 저 캐릭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캐릭터네요. 그걸 막고 뺄 생각을 안 하고 들어와. 바다가 지워. 이런 것도 마술이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나 이런데 잘 들어가. 무스 안 찍혔으면 내가 죽었을 것 같기도 하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잘 들어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 게 있었으면. 아니 캔이 없네. 왜 이렇게 캔이 다 귀해. 나 9개 먹어야 되는데. 6개 더. 고급스러운 집인데. 되나? 너무 가깝게 붙어 있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궁금하지? 누군가가 열쇠를 찾지 줍니다. 뭐가 좋아?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눈은 속일 수 없다던데. 원래 보조 무기 들고 다녀야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었으면. 그냥 면도칼만 들고 있어야겠다. 아니면 천천히 풍마 뽑을까? 도움이 되는 게 있었으면. 수다르? 포코가 나올까요? 수다르가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상치야.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위선일까? 안녕하세요. 내 모습을 소개할게. 널 위해 준비했다. 시시시. 내 모습을 소개할게. 시시 못 가. 널 위해 준비했다. 와 아이템 왜 이렇게 구려? 소품을 잘 챙겨야지. 저건 이제 한입 팔만 하지 않을까? 끝까지 가서.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무슨 법이 있지? 왜 걸로 가서 죽어요. 모자 써. 궁금하지? 마술 시작.
선생님들 앞에서 마술 공연 한 적 있어. 좋아하셨지? 근데 가면 꽃 하나 나오려나?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아, 왜 글로 가서 죽는 거야, 굳이. 수상스럽지만 나한테 죽어주지. 기술이야말로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비둘기가 이걸로 집 짓고 싶대. 학교 가서 캔을 죽은 먹고. 사람들도 감동시킬 수 있는 마술은 어떤 걸까? 템이 근데 슬슬 좀 애매해지네. 연습한 성과를 증명하자. 와, 뭐야 이거. 어지럽네. 형식이야. 나 좋아. 널 위해 준비했어. 졸업식 날만 기다렸어. 쭉 기다렸던 게 있었습니다. 가 좋아. 가 좋아.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와, 돌수아야 로키 키를 저렇게 따? 마술이라니까. 선수야. 저게 황비스인가? 아니, 돌수아야가 저게 되나? 졸업식 날만 기다렸어. 쭉 그래도 절대 안 하죠. 왜 함 둘서아야. 복사가 된다. 도움이 되는 게 있었으면. 오우, 세트 너무 달아. 편히 쉬세요. 관객이 없는 거리는 이거지. 내 마술을 소개할게. 와,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났지? 내 마술을 소개할게. 템을 굉장히 무섭게 가네요. 카바나다. 그거도 안 쓰지. 될 수 없었다고 하면 올렸으면 눈 돌아가서 썼을 테지만 절대 아니지. 이제 예복이 입고 싶은 걸. 물로 하는 마술은 대부분 착시를 이용한 거야. 지금 모르지만 고마워요. 경량화는 너프 언제 할까요? 경량화도 진짜 사기템이지. 이거 예복을 이거 스태젠 때문에 쓰나? 낭만 때문에 쓰는 거지. 챙겨야지. 보물을 잠깐 넣어둡시다. 물고기들은 자유로워. 이제부터 그걸 빼앗을 거지만. 여기도 돌멩이가 없네. 이걸 주는 한이 있어도 여기 있는 캔콜란 주면 안 돼요. 관객이 없는 거리는 쓸쓸하구나.
줄기가 이거 마음에 든대.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나 잡으러 오는 건가? 저거 뺏기면 진짜 괴물 의향 있음. 근데 여기 있는 카바나 뺏기면 안 되는데 얘한테. 들고 갈까? 물 위를 걷는 마술은 의외로 간단한 편이야. 좋았어. 널 위해 준비했다. 이거지. 팽창 깔끔한 거 봐. 봐요? 저 이거 절대 안 줘요. 마술 시작! 마술 시작! 물로 하는 마술은 마술을 이용한 거야. 아니 어떤 카드가 좋아? 아니 왜 이렇게 모자 쓰고 궁금하지? 트윈! 따끔해요. 따끔해요. 모르지만 고마워요. 편히 쉬세요.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살았을 땐 무섭겠지? 물 위를 걷는 마술은 의외로 간단한 편이야. 모자 궁금하지? 어떤 카드가 좋아? 감사합니다. 내 조수를 소개할게. 이 사람도 살았을 때 엠마가 사기인걸. 편히 쉬세요. 나 이런데 잘 들어가. 아 몰라, 이것까지 다 숨기자. 물 바닥에 버려질 정도가 있는데 어딘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물로 하는 마술은 대부분 착시를 이용한 거야. 도움이 되는 게 있었으면 만들 수 있으려나? 리모트. 여기 털어서 무엇이 나올까요? 관객이 없는 거리는 쓸쓸하구나. 글레이셔리니까 걸어갈까? 도움이 되는 게 있었으면 걸어가면서 다 보고 가는 게 낫겠다. 지금 테는 너무 위험하고 이 사람 앞에 떨어지면 어떡해. 사망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지금 다섯 명 남았습니다. 모자쇼 궁금하지? 모자 무기 모자 쇼 궁금하지? 가비 그거 알아? 동물들도 맛을 보면 놀란다. 어디 자리를 먹으러 가볼까요? 선물이야. 선물이야. 내 조수를 소개할게. 아니 저 CCTV 켜야 되게 많이 유리해지는데. 궁금하지? 여기 먹을까? 이 아래가 더 좋긴 한데. 근데 저긴 이미 자리 다 잡혀있을 거라. 모자쇼 궁금하지? 나 와드가 없네. 선수야 어떤 카드가 좋아? 우와 방금 바람쥐가 지나갔어. 꼭 걸리는 것 아니야. 마술 시작! 그렇지. 널 위해 준비했다. 죄송해요.
어디서 싸우길 여기도 완전 구역이야? 해장해주세요. 널 위해 준비했다. 와, 여기서 싸우는 거야? 진짜 멋있는 형들이다. 최고다 정말. 내 교수를 소개할게. 비둘기는 계속 깔아줘야 합니다. 막을 내릴 시간이네. 내 교수를 소개할게. 당근 먹을래? 내 교수를 소개할게. 마술 시작! 전문가가 사망했습니다. 진심이야. 전문가 연쇄 치중입니다. 시간 다 없죠. 최종 생존자가 세 명 남았습니다. 토끼와 함께 막을 내릴 시간이네. 내 교수를 소개할게. 이게 술로 안 걸려? 마술 보면 놀란다. 모자쇼 궁금하지? 마술 시작. 꼭 걸리라는 건 아니야. 그냥 모자쇼 궁금하지? 이쪽으로 세상에서 널 위해 준비했다. 엄청 가져와. 엄청 가져와. 모자쇼 궁금하지? 내 교수를 소개할게. 어떻게 봐? 어떻게 나도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미련을 버려야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이걸 스위치한테 죽네. 마술사 엠마의 공연을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